일단 그대로 갔고요. 다시 한번 크로스 가운데서 김창경이 헤더로 밀어줬습니다. 띄워놓고 이승국 쪽 걷어내는 서울 경신중학교입니다. 이번에도 난전 상황을 통해서 변수를 만들어내봤던 모현. 이번에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받아놓고 돌아섰는데요. 와! 후반 39분 FC 모현의 선제골 김민준의 발끝에서 터집니다. 우림지의 기운 모현으로 향합니다. 와, 방금은 정말 살짝 친 것 같은데 오히려 완전히 김세훈 골키퍼를 속였습니다. 김세훈 골키퍼가 역동작에 걸리면서 손을 뻗어봤습니다만 건져내지 못했던 공 그대로 경기 FC 모현의 선제골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맞았으면은 이 김세훈 골키퍼가 막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운이 좀 따랐습니다. 자, 우당탕탕 들어가면서 수비수 받고 굴절이 있었고요. 앞으로 나오고자 움직임을 가져갔던 김세훈 골키퍼였기 때문에 역동작에 그대로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서 와, 저기서 뚝 떨어지네요. 네. 아, 김세훈 골키퍼는 마지막까지 손을 뻗으면서 건져내 보려고 했습니다만. 네,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김민준 골기 선수를 맞았는지 아니면 수비를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김민준 선수가 계속 좋은 움직임 보여주면서 선제골을 만들게 방향전환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김찬경 중원에서 왼쪽 측면 공간에 동료를 받습니다. 김민준 따라 들어가는 이재형 왼발 크로스! 들어갔어요! 김찬경의 추가골 스코어 2대0! 이제는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가는 경기 FC 모현입니다. FC 모현이 조금 더 가까이 우승컵에 다가가는 골이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이 두 점 차 서울 경신중 입장에서는 뼈 아프거든요. 모현이 그동안 정말 잘 보여줬던 공격 패턴 이번에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이재형의 이 크로스 정말 질이 너무 좋습니다. 김민준, 이재형 그리고 김찬경의 뒷발 정말 살짝 갖다 내면 들어가게 그런 강도와 세기로 지금 줬거든요. 세 번의 터치로 추가 골을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경기 FC 모현. 와, 방금 같은 경우는 김세훈 골키퍼가 미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 바로 앞에서 방향만 바꾸어 놓는 김창경 선수 임팩트. 두 번째 득점이 터졌습니다. 방금 장면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